항상 좀 씁쓸한 게 무속인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얘기하면 항상 자막에 뭐가 뜨냐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금양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당. 네. 보살. 무당 보살. 네. 만심. 만심. 네. 제자. 네. 선생님. 네. 거기에서 칭호는 무당이 제일 맞겠네요. 보살을 우리가 절에 정말 해탈하신 분. 열반에 오르신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칭하니까 제일 정확한 답은 무당이겠네요. 무당을 표현을 하자면? 고달프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무당이라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손에 만져지기를 합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학회적으로 나와나 있습니까? 항상 좀 씁쓸한 게 요즘 TV에서도 무당들을 좀 많이 다뤄요. 빙의.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많이 다루잖아요. 무속인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정말 소신 있는 무속인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얘기하면 항상 자막에 뭐가 뜨냐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자막을 볼 적에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무당이에요. 세상도 과학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무당인데 결국 사람들은 다급함에 어디를 찾아오냐면 무당을 찾아와요. 글쎄요. 어쩔 때는 보람있고 어쩔 때는 씁쓸한 게 무당이겠죠. 그렇지만 또 한결같이 묵묵하게 가야 되는 것 또한 무당이죠. 제가 요즘에 든 꿈이 새로 하나 있는 게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 생에 업을 잘 닦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사모님으로 태어나고 싶은 농담 삼아 우스개 삼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너무 치열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또 20대 후반에 슬럼프가 한번 굉장히 크게 왔었어요. 신의 길에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전환의 문을 닫은 적이 있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그때 근데 무당은 이렇게 자꾸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도 만나기가 겁이 날 만큼 대인기피증이 왔었는데 제일 힘든 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홀로 싸우고 홀로 견뎌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그냥 가정주부 무당이기 전에 한 여자잖아요. 여자이다 보니 그냥 평범한 내 아이와 행복하게 주말 되면 놀러 가고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고 애 손잡고 여행 가고 그런 분들 보면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무당으로서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상당히 그냥 이쁨 받는 사랑 받는 그래서 내 아이한테도 그 사랑 온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엄마가 되는 게 꿈입니다. 10년 전 30대 아까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셨던 게 27만 원 예, 예, 27만 원 사건 고시대가 네 생계형 네 생계형 보살할 때 네 네. 그래도 뭐 저 덕분에 그 엄청난 사기를 쳐신 분들 잡았으니 좋은 일이죠.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늘어났으니 네.